안녕하신지요. 음악으로 그린 세계 지도, 오늘도 탐험을 계속하고 있는 박철홍입니다. 월드뮤직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숨어 있는 음악들 하나씩 찾아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멕시코 음악가들은 그 혁명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옹호하는 동시에 원주민 음악, 또 메스티소 음악, 민족 음악 등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멕시코 민족의 독특한 음악 작품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음악가는 카를로스 차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무용곡으로 새로운 불이라는 곡과 멕시코 인디언들의 음악적 주제를 사용했던 안티고네의 심포니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음악들은 지금 분류를 굳이 따진다면 클래식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이 한국의 가요 장르들처럼 짧지를 않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소개는 다음 시간에 아니면 지금 방금 했던 카를로스 차베스의 새로운 불이라든지 안티고네의 심포니아라든지 하는 곡을 유튜브에 좀 한번 검색을 하셔서 들어보시도록 하시고요. 대신에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하고 음악을 듣지 않았던 할리스코 지역의 춤, 아랍의 타파티오를 직접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죠. 왜 멕시코 모자춤이라고 했던 그런 춤 음악입니다. 바로 차로 복장으로 큰 창의 솜브레로를 쓴 남성과 화려한 치나 포블라나라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그 여성과의 커플 댄서 속에서 멕시코의 전통적인 요소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랍의 타파티오를 소개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